네, 오픈마인드입니다. 네, 좀 전에 하다가 끊어져서요. 네, 2부를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 안성. 안성에 무려 4개의 IC가 생기는데 그 I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합니다. 여기 그 안성맞춤 IC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안성맞춤 IC 쪽에 근교에 뭐가 있냐면 종합버스터미널이 있고 안성시청 있죠. 요게 38번 국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좀볼때이 축, 어느 축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축 옆으로 발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발전하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 요쪽이 바로 그 보계 물류센터, 중고 기계하고 자동차 수출을 하는 물류센터가 이쪽에 약 15만 평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또좀 가까이 보면 여기가 종합운동장 사거리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미 전원주택 단지들이 쭉 보면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쪽도 보면은 이 위쪽으로 가면서도 다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성맞춤 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천문과학관도 있고요, 사계절 썰매장도 있고, 컨벤션 뷔페, 네, 웨딩홀도 있고요, 남사당. 아까 그 얘기가 기억이 안 나세요? 남사당 전수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요, 놀러도 오고,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을 자세히 보시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보조구장 두개 있고 배드민턴장, 체육관, 수영관장, 국민체육센터 이쪽으로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신기했던 게그 다른 도시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이 종합운동장이 이렇게 같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 주변에 발전을 안한 도시가 거의 없어요. 이 주변에서 보면 심지어 그 음성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도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물론 당연히 도시지역이죠. 이 도시지역 내로 다 편입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개발이 되면은 요 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수용, 만약에 개발이 되더라도 수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쪽이. 네. 그래서 향후에 보면 요 IC가, 그러니까 안성맞춤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축이 동쪽으로 이동이 될수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지만 이쪽에 보면 녹지 공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에 산자락도 있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세워진다면 만약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이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이런 쪽을 잡아서 숲을, 그 산을 이용 그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되면서 이렇게 안성시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같이 곁들여 있는 곳과 된다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분명히 여기 가다 보면 2차선이었는데 요까지는 4차선이었고 여기까지 4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금강저수지 가는 곳이 2차선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4차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공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로드뷰로 가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사를 벌써 하고 있잖아요. 4차선으로 이 시골에 이 4차선으로 이 빨간 깃발도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금강 저수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파헤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도 없고 계획도, 개발 계획도 없는데 여기에 관로를 이렇게 묻고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도로는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미 개발이 돼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금강 저수지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오면 이 금강 저수지가 개발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금강 저수지에 뭐 출렁다리, 그 시의원이 9월달에 말씀을 시의원인가요? 시의원 같더라고요. 9월달에 그 자유발언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금강저수지를 관광특구로 개발하자고 하는 제안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출렁다리나 인라인이 뭐죠? 짚라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짚라인이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어쨌든 이쪽에 가보시면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쪽에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 땅만 있다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 4차선이 이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것 중에 참, 여기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이쪽 금광 저수지를 빠져나와서 이 장중리에 보면 마둔 저수지거든요. 이 마둔 저수지에 요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둔 저수지에 왜 이게 하이패스 IC거든요. 이게 하이패스 IC가 왜 생길까라는 이 생각을 해봐도 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마둔 저수지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타당성 조사가 다 맞춰져서 어떤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이쪽에 IC가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깊은 뜻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마둔 저수지 쪽을 다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익 구조를 낼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여기가 하이패스 IC로서의 기능을 갖춰서 할수 있는데 그거까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 요거는 좀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가 삼평초등학교 위쪽에 바로 보면, 여기에, 서운 입장 IC가 생깁니다. 근데 이 서운 입장 IC도 왜 시골에 여기 생기지?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제가 직접 와서 탐방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쭉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 이쪽에는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보면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서운면 쪽이나 이쪽에 보면은 시골이지만,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요. 올라가 볼까요? 이쪽에 올라가면 산업단지들이 무려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일산업단지는 아양지구 그 위쪽에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일산업단지가 여기 돼 있습니다. 일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2산업단지, 3산업단지, 그 다음 여기 또 4산업단지, 미양, 제2일반산업단지, 미양농공단지, 뭐 여기 거의 다그 산업단지 중심이 이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4산업단지, 이 위쪽으로 또, 중소기업 그 산업단지가 또 생기거든요. 기계화 산업단지가 또 이쪽에 네, 또 생길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다 빠져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4차선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어떤 그 원자재나 아니면 완제품이나 다 제품을 만들고서 판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고속도로나 일반 산업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타고 대부분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면 여기 IC가 생기는 게 맞거든요. 이 위쪽도 그런데 하물며 제가 이 밑에를 보니까요. 여기에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네, 이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입장 저수지가 있어요. 이 입장 저수지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쪽에 천안 골드힐 카운티라는 게 생깁니다. 이쪽에. 예, 골드힐 카운티라는 골프장도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길이에요. 예, 이게 보면은 약 52만 평이에요. 면적으로 보면. 네, 52만 평 정도가 이렇게 여기에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 전원주택도 이렇게 되는데 이 입장 저수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52만 평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의료시설이 들어가고 또 의료 관광 호텔이 들어가고요. 대중 골프장 18홀짜리가 이쪽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쇼핑 시설, 프리미어 아울렛, 가족 호텔, 숙박 시설, 그리고 인공 해변, 그리고 또 수상 호텔, 뭐 애견 테마파크, 레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요. 의료 시설까지 이쪽에 다 지금 그약 800평상인가요? 700평상인가? 그 정도 되는 의료시설까지 지금 다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여기에 갖고 있고, 이미 골프장은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 또 금강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기로 들꽃마을을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미 전원주택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로 들꽃마을 조성을 이미 여기도 기공식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보니까 바로 서운 입장 IC에서 불과 한 3분, 3, 4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를 타면은. 요게 너무 가깝습니다. 한번 여기 밑을 재보면요. 불과 직선 거리로 1.5km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와, 너무, 너무 가까운 거리고 이 수혜를, 서운 입장 IC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 34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입장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거리를 재보면 실제 직선 거리 한 6km 정도나 될까요? 재볼게요. 네. 네, 5.3km 정도 직선 거리. 그러니까 조금만 뭐 돌아서 가도 6km 정도 안쪽,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안쪽인데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여기 확정이 됐어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이쪽에 됐는데요. 이 47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47만 미터의 축구장이 몇 개냐면 12개 정도의 축구장이 이쪽에 생긴답니다. 예, 12개 축구장이 생겨서 이 정도 구장 그 넓이면요. 파주에 우리 축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용하는 파주 축구센터인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4배. 상상이 가시는가요? 거기도 큰데 거기에 4배 규모로 국가대표 축구 종합센터가 여기에 다 생긴다는 겁니다. 네, 굉장하죠? 그러니까 불과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 차로 거리는 한 5, 6km 정도밖에 안돼 있는 곳에 이렇게 여기에 골든힐 카운티가 생기고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또 생기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보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생길 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서운 입장 IC가 있다는 그 사실이지요. 그자 그래서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쪽 서운면은요 많이 시골입니다. 정말로 많이 시골이고요. 이 입장 하면은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다 포도 농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절대 농지 같은데요. 이쪽이 또 생산 관리더라고요. 다 생산 관리고 그런데 이쪽에는 다 포도밭으로 다돼 있어요. 포도를 막그 따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포도밭, 그 다음에 뭐 안성 쪽은 안성 배, 이런 과수원들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IC가 생긴다는 소식에 그나마 나와 있던 물건들도 다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가서 부동산, 현지에 있는 부동산을 들려와서 한참 상담을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간간이 있습니다. 네, 간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데잘 잡아보면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봐서는요 이쪽도 이런 서운 입장 IC 주변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다 개발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성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밑그림을 그려서 보신다면 안성이 결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서울에서 세종원으로 내려가는 1단계 2022년에 불과 2년 조금 지나면 이게 다 개통입니다. 네. 뭐 여기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또 2년 더 기다려야 돼. 2024년. 그런데 안성까지는 2022년, 2년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게 다 개통된다는 사실입니다. 개통이 되고 나면 지가는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가만히 한번 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세 개의 고속도로와 그리고 동서를 가르지르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흐르면서 남한성 IC도 다 여기 또 있고요. 이렇게 남한성 IC 있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8번 국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곳에
평택 부발선 철도가 계획돼 있고 그 어디죠? 동탄 화성을 거쳐서 안성으로 내려와서 진천에서 빠져서 그리고 청주로 이어지는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도시 철도가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불과 여기 정중앙에 보면 안성시청이 여기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 서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이 축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 개발의 축이 동쪽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강 저수지도 있고요. 종합운동장도 있고요. 이 부분이 도시적인 도시지역 내로 본다면 이쪽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투자 쪽을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쪽이다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이게 골든힐 카운티가 여기서 개발이 엄청나게 이 몇천억 투자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읽어보고 했는데요. 몇천억 투자하면서 이것도 이미 기공식을 했고 여기 저는 뭐 기로 들꽃 뭐 마을이라는 그 여기도 전원주택 21채 짓고 있거든요. 이쪽도 이미 기공식을 했고 양쪽에 다 기공식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센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센터가 종합축구센터죠. 이쪽에 건설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도 투자 유망한 지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성이 많이 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이 많이 치였습니다. 제가 평택 사는데요. 평택 쪽 같으면은 정말로 많은 혜택들과 많은 개발들이 있었는데 평택하고 불과 그 안성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왔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평택이나 뭐 안성이나 비슷비슷한 동네 정도로 밖에 안 여겨졌는데 뭐 평택 같으면 엄청난 개발을 했었죠. 그런데 안성은 그동안 여러가지 각종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어요. 예, 이런 가연치수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쪽에 여기 있죠. 예, 여기 만나는 이쪽이 가연치 예, 치수장 여기 있었거든요. 조령천과 안성천이 만나는 이쪽에 돼 있으면서 이 상수도 오염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에 묶여 있던 것들이 안성시에서 몇 프로요? 무려 안성시 땅덩어리의 73%의 규제를 풀어가는 혁신을 보이면서 안성시가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안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용인이나 광주나 경기도 그 위쪽 북쪽으로 보면은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싼데 아직까지 그 투자 대비 예, 가격 대비 보면 안성은 저렴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안성이 최대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성도 아무 땅이나 사면 되는 거 아닙니다. 개발되면서 그 축이 움직이는 쪽의 방향에서 그러니까 IC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사놓으면요. 절대로 예, 지가가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도로에서 IC 주변이면 도로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주변은 당연히 개발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니까 뭐 여기는 카페를 해도 되고요. 뭐 식당을 해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도로에 뭘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로를 끼고 될 수 있으면 2차선, 4차선 도로에 딱 물려있는 땅, 그런 땅 외에는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안성에 대해서 오늘 또 1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거의 20분, 20분, 40분이 갔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출장 가서 임장 가서 더 조사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